빅히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 특히 세계적 반도체 관련 업체가 몰려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어떤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렵니다. 기말할 것 없이 관계자 말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DRAM 쪽으로 보면은 지금 AI가 향후에 뭐 3년, 4년 뒤에는 7배, 10배가 커집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You know, our industry is going to grow to $1 trillion. You know, it's going to more than double by the year 2030. 아니 근데 잠깐만요.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1조 달러? 1300조 원이 된다. 이거 엄청 좋은 일 아닌가요? 대체 어디에 고민이 있는 건가 싶죠? 심지어 방금 심각한 목소리로 고민을 토로한 이분들 무려 램 리서치의 최고위급 임원들이에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램 리서치라는 이름 듣고 깜짝 놀라실 텐데 램 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도 탑 오브 탑급인 회사입니다. Every chip in my phone, every chip in my watch, every chip in my car, every chip in my television, anything electronic has chips in it. Every one of those chips has gone through a Lam machine at least one time.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반도체 칩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회사가 심지어 앞으로 매출이 두 배는 좋게도 늘어난다는데 그게 고민이다. 거기에 대체 고민이 어디냐고 묻자 갑자기 싱가포르에 가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싱가포르에선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란 꽤 흥미로운 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모인 10대 친구들이 로봇으로 뭔가 시험을 벌이고 있었죠. 각각의 국기 앞에서 팀을 응원하고 눈앞에서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스포츠 경기장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시합에 참여한 한국팀 학생들에 따르면 로봇 조종이 꽤나 어렵고 높은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처럼 경기 시합 몇 개월 전부터 같이 모여 연습하는 시간까지 가졌다. 따더라고요. 대회 시작 두 달 전부터 농구 체육과 그 공간에 1대1 스케일로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에 6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대회 그리고 이 대회를 주관하는 재단에 구글이나 퀄컴 그리고 앞서 나온 램 리서치 같은 세계 유수의 테크 회사들이 앞다퉈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램 리서치는 이 대회를 주관하는 퍼스트 글로벌에 3년간 무려 1천만 달러, 우리 돈 130억 원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아니 이 행사가 이 재단이 무엇을 보고 그만한 돈을 투자하라고요? The projection is that we will be a million people short by the time we hit the $1 trillion revenue number as an industry in 2030. 30% increase over the total workforce today. 전 세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곧 반도체 업계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만 명, 미국은 10만 명, 한국은 5만 명이 모자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죠. DRAM 쪽으로 월드와이드 70%의 마켓을 갖고 있고 NAND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마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또 지원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인재는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도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You know, in our industry in semiconductor, it is so critically important because we need highly skilled engineers and technologists, not only at the graduate degree or the bachelor's degree, but also at a master's degree and PhD. 생산과 개발이 까다로운 복잡한 물질, 반도체를 매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우수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이런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까요? 자, 이쯤에서 싱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대회를 다시 봅시다.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에는 전 세계 학생이 참가합니다. 심지어 난민조차도 자격만 갖춰진다면 팀을 1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죠. We started at an NGO called MAPS in Lebanon, which is offers education for refugees, especially Syrian refugees in Lebanon. And then they choose the best students from these classes to participated in many competitions that our team started in 2017. 그리고 이렇게 참가한 전 세계 학생들 대부분에겐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The magic of First Global is that they actually seed the opportunity and then provide the support for so many students to pursue education and university degrees and postgraduate. They have over 90%
of students that engage in First Global go on to be, you know, in engineering. 자, 이쯤에서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왜 램 리서치라는 거대 기업이 이 대회에 1천만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을 후원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셨을 겁니다. I do believe that what's happening here at First Global will help create the numbers of people with the talents needed by not just the semiconductor industry, but by high-tech industries of all kinds around the world. 이들은 아마도 반도체 그리고 테크 업체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재능 있는 엔지니어로 자랄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국가 대표급으로 올라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종의 실력 스크리닝을 거친 인재 풀이나 다름없어요. 인재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전 세계 미래의 엔지니어들을 한자리에 보고 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건 선의나 자선의 영역을 떠나 그 자체로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영역입니다. And given how many years it takes for an experienced engineer to be created today, as I said, an advanced degree, that's 4 years. 7 years on the job is 11 years. We better start developing the talent now such that they're available by 2030. So I think First Global is extremely important in helping us to develop that talent. 또한 이런 시선에서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의 경기 규칙을 보면 또 다른 특성이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번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의 주제는 수소에너지로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낸 뒤 이를 다시 결합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마치 게임처럼 바꾼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중앙에 모인 작은 공과 큰 공을 모아둔 뒤 로봇을 통해 이를 추출, 크기에 따라 공을 분류해 각각 통에 보관해야 하고요. 그 뒤 통이 다 차면 로봇이 이를 옮겨 산소 탱크와 결합해야 합니다. 꽤나 과정이 복잡하죠? 따라서 이 모든 경기는 국가 간 개별전이 아닌 팀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들이 팀을 짜서 연합한 뒤 다른 팀과 경쟁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메커니즘, 즉 협력에 기반한 경쟁은 사실 현재의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과도 유사합니다. That's a very important attribute of today's high-tech industries an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particular. Competition is extremely important for innovation because knowing that I may lose, fear of losing, motivates us to move faster, to be more innovative. There are some problems, and sustainability is one of them, that go beyond any one company's ability to solve those that set of problems. So it's desirable that we team up with our competition in a pre-competitive environment to come up with solutions to the sustainability challenge that everybody can use. 전 세계에서 모인 미래 엔지니어들에게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 업계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한다라. 어때요? 지금 보니 상당히 영리한 리크루팅 전략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이 대회 그리고 이 대회를 후원하는 테크 업계가 자신들에게 닥칠 위기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저출산 국가이자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꽤나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역사상 가장 적은 56,087명에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인구수 감소 추세는 다르더라도 서구 사회 역시 비슷한 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Every problem the world is facing now needs better science and technology to deal with it, and that means that the world needs to produce a whole lot more great engineers. And that's not been happening. Most advanced countries are producing less engineers every year than they were. 이런 상황에서 이 재단과 이 재단의 각종 대회를 후원하는 테크 업계가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I think the fact that some countries' populations have negative growth, like Korea's, or stagnant growth, whereas other countries are growing much more rapidly, emphasizes the importance that we need to draw our workforce in, whether it's high-tech or any industry, from a global population. 퍼스트 글로벌은 전 세계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로봇공학 스포츠대를 만들었고 이를 후원하는 거대 테크 기업은 이 10대들이 성년이 된 2030년대를 내려다보며 엔지니어링 인재를 끌어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업은 많은 설비를 투자하며 10대에 대한 교육도 게을리지 않죠. 저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용인시하고 같이 뭐 코딩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반도체에 관심을 갖고 인재 많은 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을 한 데 모으고 그들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어쩌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행사를 다녀온 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행사에 모인 10대들은 당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상대 국가와 협력을 거부하거나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의 최종 우승팀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팀 홉, 난민들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상황이 퍼스트 재단 그리고 이 경기를 후원한 램 리서치 측에서 원하고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 중 일부라 생각합니다. 기술의 혁신을 중심에 둔 경쟁과 협력, 여기엔 정치적 상황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밀히 연결된 산업, 반도체 산업이 지금과도 같은, 아니 지금보다는 약간 더 평화로웠던 과거 시절처럼 경쟁과 협력을 지속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끝! 네, 무겁네요. 마음이.